독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아무튼 문학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도 북방 문학, 북쪽 우승을 좀 넣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얼어오를 막 할 때 언다는 것은 북쪽의 온도를 말합니다. 이 한국 문화의 애환과 그리고 한국 그 정치, 경제, 사회 변동기를 같이 융합시켜서 이 책에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대중적인 문인들보다는 낯선, 좀 처음 듣는 그런 문인들의 이야기와 뒷배경들이 많아서 숨겨진 이야기들, 이렇게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재밌게 읽었거든요. 보면은 다들 시가 쉬워요. 쉬우면서도 역전이 있고 감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시보다 평범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연속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진 속에 갇혀 있고 그 교과서 속에 갇혀 있던 이런 시인들의 소문자 사생활, 각 시인들의 작품, 시 작품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주는 그런 고리 같은.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제는 독서도 하면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꼭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의 기록자다. 기록을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된다. 책을 북어국 끓듯이 푹 삶아가지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진한 우윳빛 그 국물을 이렇게 한 그릇 드시라고. 독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다. 네. 네. 국어들 많이 발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